춘천 신동면 지역에서 진행한 현장 대면 여론조사 내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번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이제 주소입니다. 주소인데 이제 개인정보 때문에 이제 숨겨놨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비어 있는 곳은 이제 사람이 안 계신 곳이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유권자 숫자고, 그 다음에 기권하신,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 숫자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누구를 찍었는지를 답변을 안 해주신 분들이거든요. 사전 투표하신 분, 그리고 당일 투표하신 분, 그리고 누구를 찍었는지 답변을 이제 해주신 분들입니다. 사전 투표 1번 찍으신 분, 2번 찍으신 분, 그리고 또 본투표 1번 찍으신 분, 2번 찍으신 분. 이렇게 해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조사 인구는 72명이고요. 그 중에서 답변을 얻은 것이 57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분석한 내용이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고요.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위에 내용이 선관위 발표입니다. 이번 이제 그 투표를 한 것에 대해서 최종 결과로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아래에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하나하나 이제 질문해서 답변을 얻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시면 여기 이게 사람 숫자거든요. 사전 투표에서 1 후보를 찍으신 분 11명, 2 후보 찍으신 분 18명, 그리고 당일 투표에서 찍으신 분이 1번 후보는 7명, 2번 후보는 20명. 그렇게 해서 총 56명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보실 때좀 자꾸 이제 이런 숫자들이 많으니까 헷갈리시는데 이걸 보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이 녹색 그래프인데요. 이쪽에 선관위 발표의 녹색 그래프하고 여기 실제 현장에서 조사한 녹색 그래프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 좀 김진태 후보가 좀 지지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부분에서는 답변을 잘안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잘 해주신 분이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 결과보다는 아주 약간은 이제 2번 후 통합당 후보가 지지율 좀 높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보시면 파란색 막대를 보시면요. 이렇게 선관위 발표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특이하게 볼 사항은 당일 투표는 좀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이 있으신 분들이 좀 답변을 좀잘 하신 편이기 때문에 물론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도 그리고 또 젊은 분들 중에서도 민주당 후보를 찍었다고 얘기해 주신 분들도 다 있었습니다. 근데 비율을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30대 64고 25, 20, 26이죠. 26대 74. 이렇게 조금 비슷해 보이는데요. 중요한 게 사전이죠. 사전. 이 보시면은 선관위 발표는 거의 55에서 40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은 38대 62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완전히 뒤집힌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실 부분은 이제 당일은 비율이 비슷하게 나왔다. 그러니까 당일 조사를 했을 때는 맞았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다. 중요하게 보실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게 실제 지지율은 62대 38 정도였는데, 이게 지금 거의 비슷하죠? 40대 54. 근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뒤집혔다는 거거든요. 실제 지지율은 38대 60이고, 그리고 선관위 발표는 55대 40 정도, 그 정도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표들이 이쪽으로 이동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요. 더욱이 당일 투표에서는 비슷하게 잘 맞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누누이 했던 것처럼 표갈기. 2번의 표를 1번으로 바꿔 넣었기 때문에, 혹은 민주당 표를 대량으로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어떤 투표지 분류기나 사전에 있는 사전 투표함의 표 온기, 이런 조작을 한 정황들이 고스란히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그 통계학 교수님께 좀그좀 조언을 부탁드렸는데, 그 표본 수가 100명 이상 정도 되면 더 좋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조사를 나가든지 아니면 이번 조사는 이렇게 끝내고 또 조작이 심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다음부터는 이제 100명을 넘기는 식으로 한번 해볼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또 주의 깊게 보실 내용은 이 부분입니다. 참여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투표를 하신 분들이 몇 퍼센트가 사전에서 1후보를 찍었는지, 몇 퍼센트가 사전에서 2후보를 찍었는지,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합치면 이제 100%로 되겠죠. 그런 내용들인데, 여기는 31, 23, 13, 28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그 당일에 13, 여기도 13%, 그리고 여기는 28, 36. 약간 이제, 김진태 후보가 약간 높게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보세요. 31대 23, 그리고 여기는 20대 32, 이렇게 뒤집혔죠? 뒤집혔습니다. 참여율을 봐서도, 이렇게 뒤집혔습니다. 이제 참여율을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어떤 거냐면, 숫자가 여기 670명이고 여기는 11명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선관위 발표도 전체 100명이라고 가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조사한 것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일에서는 지지율이 저기 참여율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맞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반대로 보세요. 통합당께 민주당께 됐고 민주당께 통합당께 됐습니다. 지금 전혀 반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조작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들을 다른 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조사를 해서 전국에 있는 그 조작이 심한 지역이 좀 전국에 다그 많이 있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다 조작이 됐지만 그 중에서도 좀 심한 지역들을 좀 선정을 해서 배포를 하고 이렇게 일일이 조사하는 방법, 그것도 매뉴얼로 만들고 이렇게 조사하는 표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표를 만들었거든요. 이 표도 공유를 해드리고 질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이제 저희들이 몇번 하니까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매뉴얼로 만들어가지고 전 국민이 다 이렇게 실제 현장에 가서 대면 여론조사를 할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조작이 있었는지도 명백한 증거들도 다 축적이 되고 또 현장에 물어보면은 실제로 선거 조작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다들 일이 바쁘시니까 관심이 이제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조사를 하면서 조사가 다 끝나면은 이제 그 부정선거에 대한 뭐지? 전단지 같은 거, 그런 것도 한 장씩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래야 조심하겠습니다.